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지금 시국이 정말 위험한 아유, 걱정이에요. 올해 경자년에. 이렇게 몇몇 분들은 지금 경자년에 이제 병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렇지. 선생님도 응. 그러셨다고 예. 하셨거든요. 병을 많이 몰고 해년이라고 저번에도 갖다 말씀드렸지만 올해 경제년에 너무너무 심각하고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안타깝고 지금 이 역경을 어떻게 이제 지켜나가야지 되나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생활 여건에 시달리는 분들 그러나 이제 힘을 내시고 이거는 우리가 겪어가 나가야지 될 일이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간이 갈것 같은데 그럴수록 이제 뭐 텔레비나 어디 보고 이러면 올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할 그런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뭐 깨끗하게 청결하고 뭐 마스크를 쓰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상 이 병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서 더 위험한 분들은 노인분들이에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서로가 지킬 거 지켜가면서 이게 단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단결심이 뭐 세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주의할 점은 주의하고 지킬 점 지켜가면서 올해 이제 이 역병을 좀 넘겨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더 이제 한 7, 8월을 이제 저는 그때까지는 봐요. 근데 여름에 이제 더워서 자연 이제 이 대양으로 인해서 이 병세가 다 이제 이 소멸됐으면 좋겠고 또 의술이 좋잖아요. 우리 여러 이제 선생님들, 박사님들, 여기 와서 갖다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 진짜 애쓰시고 힘내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날 수 있게끔 서로가 노력을 하고, 뭐, 위안들을 해가면서 이걸 꼭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국운으로 본다면, 올해가 최고 힘든 해년이라고 봐요. 모든 것이 다. 우리 최고 지금 악수라고 봐야지 돼. 올해가 악수라고 봐야지 되니까 올해만 잘 갖다 이겨내가고 그러면은 막 이거 괜찮아요.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 이게 또 과정에서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한 적에서 퍼지면 많이 퍼지잖아. 이 물꼬 쉽게 해서 물꼬만 잘 막으면 괜찮으니까 지금 물꼬를 막 터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잘 막으면 돼요. 수소분 되는 게 조금 이제 더디게 되지만 서로가 단합으로 잘 해서 이겨나가면은 괜찮아요. 또 우리나라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올해 이제 경자년에 또뭐요 박쥐가 병균을 갖다 옮았다. 또 이런 저기도 이제 요 나오고 그러는데 올해 그러기 때문에 이 병마를 좀잘 넘겨가고 했으면 좋겠고 집에들 갖다 짐승들을 기르고 그러니까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르는 것이 이제 그런 것도 병마가 이제 들어오고 이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청결하게 막 이렇게 동물들을 기르셔도 깨끗하게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들 하시지 마시고 막 향상 청결 청결이에요.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가 이제 잘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갖다 이 힘들을 내시고 또이 병마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이 개인적인 면이며 사회 면이며 모든 게 지금 다 힘들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울고 싶고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러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배려를 하시고 이래갖고 같이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청아만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건강들 하세요.